예술의 장 같은 느낌? 맞아요. 정말 그 젊은 네. 그 느낌과 그 문화 생활도 정말 정말 찐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입니다. 그런 느낌이어서 그때 굉장히 그런 열정과 그런 에너지를 많이 느끼고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날이 좋은 날 다시 오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서울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지방 행사가 또 너무 신나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관객분들의 응원 덕분에 진짜 힘을 내서 하는데 오늘은 컨디션도 좋은데다가 여러분들 응원 소리도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네, 신나가지고 첫 무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학로에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되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데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또 많은 것들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게 많이 많이 즐겁게 즐겨주세요. 오늘 근데 날씨가 최근 들어서 중에 좀 안 춥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행사 있을 때 날씨가 안 좋고 하면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늘은 다들 정말 축제를 즐기는 느낌으로 계셨을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몇 네! 남은 곡들 들려드릴 건데요. 아시는 곡이 있으면 따라 불러주시고 혹시 모르시더라도 크게 호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노래 러브에이드 불러드릴게요. 지금 좀 찾게 되는 거기에 꿈을 붙여 끝으로
아, 또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쵸? 네. 아, 또 이 무대를 보시면 이렇게 환호를 열심히 해주셔서 조금 있다가 허기질 수도 있으니까 다 꼭 잘 챙겨드세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멘트 타임인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BBG가 이제 곧 맞죠? 곧 앨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행사 끝나고도 바로 또 안무 연습을 하러 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일에 나오는데 보니까 또 오늘이 앨범 발매지도 마지막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11월 2일에 BBG 앨범이 나오면 많이 많이 들어주시라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꼭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저희 이렇게 얼굴 보고 점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여러분 저희 BBG 앨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제 두 곡이 남았는데요. 아쉽죠? 저희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 곡을 하기 전에 저희의 수록곡이었던 런런럽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이 선선한 가을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니까 많이 호응해주시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런런럽 바로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진짜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아쉬워요? 아쉬우면 어떻게 해야죠? 아쉬우면 소리 지르네.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정말 마지막 곡 살고 갈 건데요. 여러분 비비지 데뷔곡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마지막 곡으로 할 건데요. 맞죠. 저희 밥밥이도 굉장히 신나는 노래라서 사실 모르셔도 따라 부를 구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한번 알려드려볼까요? 그럴까요? 이 부분을 따라 같이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들어봐주세요. 빰빰빰이랑 헤이! 빰빰빰이랑 헤이! 이거는 되게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고 또 그 후렴에 후렴에 이게 뿐을 따라 빰빰 주스피는 뮤직 빰빰 빰빰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그냥 밥밥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계속 그냥 밥밥 해주시면은 됩니다. 맞아요. 조금 부끄러우시면 이렇게 줄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2일에 나올 데뷔지 네 번째 미니 앨범 많이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바빠 불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